11번입니다. 그린 가는 태풍의 연직 구조. 태풍을 옆에서 잘라다 보았을 때의 모습을 연직 구조,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기압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 그래프에서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라고 표시된 지점이 바로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입니다. 여기를 기준해 가지고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0인 지점이 태풍의 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기압은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갈수록 계속 낮아지다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태풍의 눈에서의 기압은 약960 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풍속은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급격히 감소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중심에서의 풍속은 0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태풍의 눈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지요. 하강기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구름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증발시키기 때문에 태풍의 눈에서는 날씨가 맑게 됩니다. 바람도 거의 없고 날씨가 맑게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가장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다지요. 약하다. 틀렸고, 그다음에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이 가장 낮다. 조금 전에 960 헥토파스칼로 가장 낮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12번.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 영향을 준 이동 경로와 태풍 중심의 위치를 3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3시간 간격으로 똑같이 나타냈기 때문에 태풍과 태풍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거 고르기. 서울은 태풍의 우연 반원에 위치하였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곳이 우연 반원 맞지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왜더 위험할까 하냐면은, 오른쪽 지역은 태풍 이동 방향도 북쪽이고, 태풍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는 태풍 속의 풍향도 북쪽을 향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도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두 방향이 같아서 풍속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로서 더 증가하게 돼가지고 위험한 거. 그래서 우연 반원 맞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 내 풍향, 바람의 방향과 또 이동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더욱더 풍속이 강해져서 우연 반원 맞습니다. 그리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지역은 풍향은 위에서 밑으로 오고 이동 방향은 밑에서 위로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돼가지고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반원 또는 강 반원이라고도 하지요. 기억, 서울은 우연 반원 맞았고, 그 다음에 태풍 이동 속도 28일 12시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27일 12시는 여기. 같은 3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태풍과 태풍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지요. 그래서 28일 12시가 더 빠릅니다. 느렸다가 아니라 빠르다, 빨랐다. 그 다음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서울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 태풍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태풍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는 태풍이 이런 위치, 제일 밑에 있을 때는 여길 향해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길 향해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맨 위로 갔을 때는 여길 향해 또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죠. 점차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지요. 태풍 진행 방향이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지역은 태풍이 제일 밑에 있을 때는 요것처럼 여길 향해 불어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왔을 때는 여길 또 향해서 불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로 올라왔을 때는 또 여길 향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했을 때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뀝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였다.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13번 그림 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일기도를 그리고 나오는 태풍의 평균적인 월별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풍속은 A 지역보다 B 지역에서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지역은 태풍의 왼쪽 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가항 반원, 안전 반원이고, B는 태풍 중심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 되지요. 그래서 B가 더 풍속이 더 강한 것이 맞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 등합선 간격을 비교했을 때 B 지방이 더 조밀하지요. 등합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기압차가 커서 풍속은 강합니다. 이래저래 볼때 B가 더 풍속이 강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기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태풍 이동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여기 20도를, 북위 20도를 기준해가지고 처음에는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20도 이상에서는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20도 밑에서는 여기, 이렇게, 무역풍의 영향을 받지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 방향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태풍 이동 방향이 바뀐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궤도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디귿 태풍 이동 경로는 정체성 고기압, 이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남동쪽에 발달되어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더 확장되면은 태풍의 진행 방향이 이동 경로가 더욱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규모가 큰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 고기압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바뀌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그 태풍 바비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더 확장돼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상 진로보다 이 태풍의 진로가 약간 서쪽으로 약간 밀려나서 좀더 안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13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번. 그림 가나다는 뇌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적은 단계입니다. 적은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만 나타나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다 나타나는데, 이제 이때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 단계에서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빙정이 전부 비로소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 하강 기류만 발생되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자, 기억, 뇌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잘 발생한다. 뇌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거 맞지요. 그래서 뇌우는 강한 햇빛 때문에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되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야만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적군이나 적란은 형성되기 때문에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적은 단계 맞지요. 적은 단계로 이때는 강한 상승 기류만 나타나고 적군이 적란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맞고,
기억 맞고, 나단계에서는 강수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나단계에서는 그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비가 많이 내릴 때가 됩니다. 이상하게 다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와 있네요. 기역리 엔택은 모두 맞습니다. 나는 성숙 단계로 강한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며 이때 천둥번개도 동반하고 소나기가 강하게 내립니다. 다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발생되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자, 15번. 그림은 어느 해 8월 16일 21시, 21시면 밤 9시네요. 밤 9시. 밤 9시에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지역은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네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하고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고, 풍속은 B 지역은 태풍 눈에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속이 매우 강합니다. 풍속이 강하지요. 그래서 B 지역보다 A 지역이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죠. A 지역은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바람이 약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적외선 파장 때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다 되어 있는데, 밤 9시는 가지광선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검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적외선 파장 때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지표면에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해서 적외선 그 파장의 에너지를 감지해서 찍은 영상 맞습니다. 그리고 밝게 표시될수록 그 온도가 낮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21시에는 햇빛이 없으므로 가시광선 영상은 촬영이 불가능하고 적외선 파장대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적외선 촬영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는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강풍에 의한 피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강풍에 의해서 그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부러졌네요. 강풍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름철에는 태풍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다. 맞죠?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인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았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으로 겨울철에도 강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런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박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박은 초여름이나 가을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반드시 강풍을 동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는 강한 상승기류는 나타나지만 주의하고 기압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한 강풍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 가원하는 악기상,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상 상태를 악기상이라고 하죠. 기상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집중호우가 있고 폭설이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기. 가는 정난운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맞지요. 정난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물방울들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빗방울이 계속해서 형성돼가지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형성돼가지고 집중호우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로 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며칠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수업하면서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로 확장하면은 겨울철에 바다는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대기층이 불안정해져가지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정난운이나 저군 형태의 구름 형성돼가지고 서해안에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니은 맞았고. 가나 모두 대기가 불안정할 때 저군이나 정란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되는 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18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중국 북부, 또 몽골의 사막, 또는 그 건전 황토지대에서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공으로 이제 모래먼지가, 가는 모래먼지가 올라간 다음에, 그것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운반해 온 후에 하강을 해서 큰 피해를 주는 게 이제 황사인데, 주로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지요. 기역,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될 테니까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맞습니다. 편서풍을 타고 이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 거지요. 맞았습니다. 기역도 맞고, 니온도 맞고. 여름철보다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맞죠? 여름철에는 그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모래가 모두 빗물에 의해서 젖어서 잘 날리지 않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다음 19번 그린 가나는 뇌우와 국지성 호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고르기, 적나눈이 형성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지요? 뇌우도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적나눈이 발달할 때 발생하고, 국지성 호우도 적나눈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발생되기 때문에 공통점, 적나눈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되는 거 공통점 맞습니다. 태풍보다 규모가 큰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요. 뇌우하고 국지성 호우는 공간적으로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풍은 우리나라 전역을 덮을 정도의 그 수백 킬로미터의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볼 때는 태풍보다 규모가 크질 않지요. 틀렸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 맞죠? 대기가 불안정할 때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적나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뇌우라든가 국지성 호우가 나타납니다. 기역하고 디귿이 공통점이지요.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우박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고르기. A 과정은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그 빙정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A 과정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된다. 맞았습니다. 우박은 빙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들이 있는데, 이 물방울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얼음덩어리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러한 적나눈 내에서 빙정이 기류를 타고 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빙정은 점점 성장해서 떨어지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돼가지고 우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비과정은 이제 하강 기류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지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강 기류에 의해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B 과정은 빙정이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인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강 기류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여름이 가을보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는 우박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한여름에는 우박이 생성되더라도 떨어지는 동안에 모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녹아버려서 여름철에는 우박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초여름이나 가을에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우박은 주로 발생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